번째 수술이 일단 어떻게 됐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예 원래 애초에 두피가 좀 단단하신 분이라.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저희 뉴욕 카페 통해서 들어온 질문인데요. 절개 모발이식을 한 번인데 한 번 더 절개로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AMZAA님. 선천적으로 이마가 넓은 터라 다른 병원에서 했을 당시 3천 목가량 했었던 것 같아서 많이 부족하네요. 측면이랑 해서 이마 라인 전체를 자체를 좀 내리려고 하는데 근데 또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비절개 삭발이나 스플럭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2차를 절개로 다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무삭발 비절개밖에 안 될까요?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 주셨어요. 비절개 모발이식은 이제 머리를 짧게 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뽑아내는 모발만 미리 깎아서 채취하는 이제 무삭발 방식의 비절개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병원에서 수술 비용이 아무래도 좀 더 높은 수술이죠. 그래서 요 방식으로 하시거나 근데 비용이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한 게 중요하고 꼬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감이 없으시면 절개를 또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2회 정도는 대부분 가능하지만 첫 번째 수술이 일단 어떻게 됐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수술에서 절개 채취를 되게 많이 하셔서 2차 수술에서 이제 더 이상 두피 여유가 없어서 채취를 못 한다던가 아예 원래 애초에 두피가 좀 단단하신 분이라 한 번 정도밖에 절개했더니 이제 더 이상 여유가 없었다던가 하면 그러면 절개 모발이 지금 조금 어렵고요. 비절개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2회 정도까지는 돼요. 2회 정도까지는 되니까 한번 근데 점검해 봐야겠죠. 두피 상태를 체크해 보고 가능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실 병원에 가셔서 두피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머리카락을 살짝 잡으시고요. 위아래로 했을 때 1에서 2cm 정도 움직이시면 저 정도면 이제 여유가 있는 거죠. 절개하실 충분히. 근데 이제 두피가 안 움직이는 분도 있죠. 이게 안 움직인다면 절개가 조금 힘들 수 있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개인이 판단하기 조금 어렵고요. 의료진 도움을 좀 평가를 받으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